경매국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 관광을 마치고 선택한 먹방은 이제 물회인데요. 여기가 물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물회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시미를 많이 넣는데 생선회를 넣고 혹은 뭐 해산물도 얇게 넣어서 얇게 썰어서 넣는 경우 되게 많아요. 거기다 이제 파랑 뭐 양파랑 이제 배 이런 걸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음식점마다 이제 준비한 이런 양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육수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차가운 물에다가 뭐 음식점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걸 아까 준비한 그 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 기호에 따라서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밥도 주시거든요. 밥을 넣어서 비빔밥처럼 한국의 비빔밥처럼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이제 어부들이 그 뱃일이 되게 바쁠 때 배에서 밥을 먹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배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하니까 막 흔들리니까 큰 그릇에다가 해산물을 넣고 야채도 신선한 야채도 넣고 차가운 물이랑 양념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쪽 경상도랑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 다 물회가 다 유명해요. 특히 이쪽 구룡포 쪽으로 관광 오시면은 관광 마치시고 물회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구룡포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기는 이제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게 과메기거든요. 과메기. 과메기는 꽁치예요. 네, 꽁치인데 냉동 상태의 꽁치를 바닷바람에 한 열흘 동안 얼렸다가 녹였다가를 반복하면서 잘 말려가지고 먹는 음식입니다. 약간 뭐 서양 분들은 뭐 생선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도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은 과메기를 초고추장에 이렇게 듬뿍 찍어요. 듬뿍 찍어서 이렇게 김에 싸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쪽 지역은 워낙 과메기가 유명해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해 겨울에 뭐 누가 과메기를 더 많이 먹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에도 아주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음식이긴 해요. 근데 한번 오시면은 한번 뭐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이제 물회는 가자미 물회거든요. 보면 가자미가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콜라겐도 많고 해서 뭐 여자 남자나 이제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고요. 매운탕은 물회 가격에 포함됐어요. 물회가 1인에 17,000원이거든요. 17,000원짜리 물회 시키시면은 매운탕이랑 물회랑 과메기랑 이제 사이드 디시 반찬들을
냄새가 뜨겁지 않고 맛있어서 벌써 이제 이것을 뚝딱 비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구룡포에서 모래랑 과메기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빼볼까요?